자, 오늘 통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허경영 사주를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구독자께서 사주를 알려주셨어요. 뭐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사주가 맞다고 보고 오늘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72살이고요. 기축생 병자월 병진일 임진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는 자월 임수가 자월에 신자진 수국을 완전히 형성을 했어요. 굉장히 사주가 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수가 자중 임수가 투관돼 올라와가지고 이 격은 편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일간이 통근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이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도 이 사주는 종격을 보면 안 된다. 종격을 볼 수 있는 조건 중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편관격의 제사라는 사주입니다. 제사라는 사주. 그래서 편관격의 첫째, 종격이 안 되는 것은 제사라는 사주와 합사라는 사주는 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서로 다투거든요, 요같이. 임수와 기토가 다툰다, 이거. 임수와 기토가 다툰다. 종은 종격이 되려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종격이 되는 거지, 서로 다투고 있는 개념은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신약해도 내격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자, 편관격의 성격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한 8가지가 해당이 되면 성격이 됩니다. 자, 첫째는 식신을 쓰고요. 첫째는 식신을 쓰고, 두 번째는 상관을 쓴다. 세 번째는 인성을 쓰는데, 이거는 뭐, 인성을 쓸 때는 살인상생의 개념이에요. 살인상생의 개념인데,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강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 중에 이제 일간하고 인성 중에서 하나라도 강하면 그냥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간일 경우에 양인 합살이 되고, 상간 합살은 음간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양간이기 때문에 합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약사. 제자약사는 편간이 약한데 더구나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편간의 힘을 더 빼나갈 때는 그때는 재성으로 편간을 시험을 해주고 인성을 눌러줘야 된다 해서 제자약사 격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 사주도 편간격에만 있는 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주가 동주인 양인. 일주 동주인 양인은 우리가 자, 임자일주가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호일주, 그 다음에 무호일주가 해당이 됩니다. 일주가 동주. 이거는 반드시 일주가 동주라 해야 돼. 태어난 일주가 동주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주 동주가 양인일 경우에는 편간이 일간을 공격해도 일간이 편간을 버텨내겠다. 뭐 힘으로 버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용신이 없어도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관살혼잡의 경우. 관살혼잡은 어떤 경우에라도 관살혼잡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양인격마저도 관살혼잡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살혼잡의 경우에는 편간격일 때 관살혼잡은 정관을 남겨도 되고, 편간을 남겨도 되고, 아무거나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관격에서는 정관을 남겨야지 편간을 남기면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 사주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일단 사주 원국은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는 이 상간을 쓴다 이거예요. 상간을. 그래서 상간이 기토가 임수를 제압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상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주는 성격이 됐는데, 편간이 워낙 강해요. 편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상운이나 인성운이 와가지고 편간을 눌러주거나 힘을 빼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식상운이 와도 확인사살로 보면 안 된다. 확인사살이 아니고 이 경우는 편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눌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관을 쓴다는 것은 우선 머리가 비상합니다. 비상하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전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걸 잘 쓰면 그런데 잘못 쓰면 사기꾼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관을 쓰는 사람 중에 잘 써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본능적으로 남한테 은변이 현란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남의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혹 해가지고 그냥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아마 사기 사건으로 피소가 많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도 하늘궁이라는 저기 장흥에 거기에서도 지금 뭐 첨단 가는 그 티켓을 500만 원에 판다 그래요. 첨단 가는 티켓을 500만 원에 판다 그러는데 그건 옛날에 중세 때 우리가 면제부를 판매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첨단 가는 거를 팔고 또 얼마 전에 뭐 그 국민 배당당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공천 장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심지어는 성폭행자들까지 다 공천해주고 한 명도 국회의원 당선을 못 시켰지만 어찌됐든 자기는 이 속을 다 챙긴 겁니다. 다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이 될 수 없고 상관이 편관을 제사라고 일관을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운을 한번 훑어보면, 대운이, 이런 대운들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린 시절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 지금 을목, 갑목이 와가지고, 기토, 그렇지 않아도 기토가 축토에만 통근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진토에 통근을 못해. 지금 자진 수국으로 수로 하였기 때문에. 축토에 겨우 통근하고 축토거나 축토라는 것은 봉기 통근이라 하더라도 토 중에서 제일 약한 토가 축토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기토가 이 엄청난 임수를 제압하는 데는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들은 다 안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임계수는 또 더더욱 지금 편관이 더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좋은 시기가 언제부터 왔냐면 이 미토 대운부터 왔다. 그래서 5년씩 끌어온다면 여기는 나쁘고 여기는 좋습니다. 또 경금 나쁘고 오화 좋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지금 72살인데 실제 대운수로 보면 한 대운을 늦춰서 봐도 돼요. 그러면 한 49부터 이까지가 신대운이 53살까지 정도 될 거예요. 3살까지 정도 되는데 54살부터 쭉 좋아졌어요. 이때 좋았고 또 좀 안 좋았다가 64살부터 또 좋아져가지고 64살부터 좋아져가지고 지금 기토 이쪽으로 이까지는 아주 좋은 약 한 15년, 20년 정도 좋은 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대운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재물을 끌고 모은 거는 기사대운에서 끌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하늘궁이라고 장흥에 거기 강림만 하면은 그냥 한 1억씩, 2억씩 들어오나 봐요. 예. 그래서 아주 뭐 그 또 이 또 허경영 또 맹신론자들이 좀 있어요.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맹신론자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뭐 머리 이 좋은 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일주라서 좋은 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 단 하나 뭐냐면 겨울에 찬겨울에 태어나긴 했지만 일간이 화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기 때문에 추워도 조가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토대운부터 왜 좋아졌다고 보느냐면은 미토대운부터 자, 이 상관이 강해져야 좋은 운인데 기토가 미토에 또 통근 합니다. 물론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것.
또 이제 오화는 자기 기토가 자기 근록에 들어왔다는 것. 물론 자오충을 할 때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무조건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운 역시 기토가 하나 더 들어와서 이 왕성한 편간을 눌러주니까 또 좋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69살 이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아주 막 한몫 잡는다. 기토대운에 아주 한몫 잡는다. 그래서 아마 금년 국회의원 선거 때 또 한몫 잡았을 겁니다. 공천 장사를 해가지고 한몫 잡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이 있어도 결정적인 형살은 별로 없어요. 언제 있었냐면 이때 있어요. 축술 형살. 그래서 피소가 되고 어쩌고 해도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때는 어릴 때니까 좀 이때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럴 때니까 그 이후로는 형살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운에서 작동을 했을 수는 있어요. 세운에서 작동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감옥 가서 이렇게 뭐 있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좀 냉하기 때문에 냉한 사람들은 좀 음성적인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 사주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제사라는 사주. 제사라는 사주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격을 떠나서 제사라는 사주는 일단은 좋은 사주로 봐도 된다. 제사라는 사주 중에 지금 정 총리 같은 분도 제사라는 사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예전에 법조인이나 판검사에서도 제사라는 사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사라는 사주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경영 뭐 공화당 총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늘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주에 대해서 일단 통변을 해봤습니다.